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술도 아니고 결혼도 아닌 바로 이 창업 권하는 사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정은지입니다. 창업 열풍의 시대입니다. 장기화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대를 막론한 그야말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창업, 그 후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업한 기업이 5년에 걸쳐 생존할 확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이는 27.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명의 창업가 중 7명이 넘는 사람은 창업 5년 안에 실패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 중 많은 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심리적인 문제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창업이란 그 시작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창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두 가지 이유에 집중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이템 선정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일반 서비스업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통 단계에 있는데요. 아이템 창업을 한 많은 창업가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템 창업의 경우는 이 판로 개척의 단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창업 초기 자본금 마련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라 어려움이 큽니다. 저는 이에 이 두 번째 단계에 집중해서 SKT의 강점, 전국에 위치한 키워드를 활용해 그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그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려 합니다. 바로 SKT 스타트업 Keep Going Together 캠페인인데요. 스타트업의 판로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응원하는 동행입니다. 캠페인은 다음에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SKT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나 렌즈와 같은 디바이스 주변기기, 스마트폰 연동 미세먼지 측정기나 웨어러블 밴드와 같은 IoT 관련 아이템이 이러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은 첫째, 단말기와 함께 사용할 때 그 가치를 더한다는 점, 둘째, 새로운 카테고리의 아이템인 만큼 고객과의 접점에서 고객이 경험해보는 기회가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SKT T-World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 많은데요. 이 플럽을 보시면 에어팟을 사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어폰을 무선 이어폰으로 바꾸어주는 재미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상품으로서 고객들을 T-World로 유인하고 또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는 순기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선정된 아이템을 크라우드 펀딩의 형식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고객은 T-멤버십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고요. 내가 T-World에서 직접 보고 싶은 아이템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T-멤버십 포인트를 펀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응원하는 기업이 목표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친구를 태그하거나 해당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고객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제품을 받아보는 단계를 넘어서 직접 제품 선정에 참여하고 제품을 응원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나의 가용 멤버십 포인트를 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사용한다는 의의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포인트를 달성한 스타트업은 이후 SKT 기존 벤처 지원 프로그램과 연관된 사내 지원을 받게 되고요. 이런 기술적 자문 그리고 비즈니스 멘토링을 통하여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지만 그 기술적인 단계에서의 보충 그리고 이후 유통 판로 확장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성을 개선한 아이템은 키워드를 통하여 단말기와 함께 체험 존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이때 고객이 직접 키워드에 들려 직접 아이템을 함께 사용해보게 함으로써 아이템의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 아이템의 인지도의 향상은 영업력의 확대로 이어져 이후 다양한 유통 판로로 그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스타트업은 판로 확장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합니다. 국민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내 손으로 직접 참여합니다. SK텔레콤은 관련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동시에 더 상생하는 사회로의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사회, 바로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창업, 이제 더 이상 그 시장만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하고 온 국민이 응원해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